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의 생명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곳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는 예배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향수 예배를 계속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시리즈를 통해서 또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수지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수지 한번 나와 보실래요? 네, 수지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위에서 다 같이 박수로 함께 격려할까요? 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지에 거의 다 이제 현장은 좀 차셨고요. 분당은 꽉 차셨는데 부속실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알려드려야 이제 다음 주에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 홀에 지금 현재 방역 지침에 51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2명 계십니다. 그래서 자리가 많이 넉넉하니까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셔도 좋고요. 분당은 거의 다 대부분 차 있고요. 4층 아가페 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더욱더 우리가 방역 지침을 다 지키고 있지만은 그래도 또 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도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저희들이 2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특별히 이 집중된 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힘을 쏟아부으신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너무 거창한 주제이면서도 우리와 밀접한 주제이고 그리고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이 보통 이렇게 결정하는 에버리지 평균이 한 300개에서 400, 어떤 사람은 한 500개 정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수를 세지 않고 의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 사람은 적어도 300개 이상의 결정을 매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무의식적이건 의식적이건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결정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새로운 향수 예배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좀 우울하고 힘든 이런 시기에 좀 더 밝게 제가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색깔 중에 이 색깔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잘 어울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를 칠까 말까 뭐 누구는 치는데 난 안 치는데 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결정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바지는 뭘 입을까? 운동화는 뭘 신을까? 오늘 화장은 어떡하지? 눈썹의 위치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기분이 좀 우울한데 이 정도까지 나갈까? 이런 그 결정까지 포함해서 현장 예배 오늘 나가볼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까? 예배 11시 30분인데
20분부터 기도하고 준비할까? 아니면 찬양한 중간쯤 들어갈까? 이런 결정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걸 세지 않아서 그렇지 학자들 통계에 의하면 300번에서 500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큰 공동체는 많이 움직이는데 돌발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저희 지구촌 교회는 코로나 상황 시작되고 지금까지 매주 방역 회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일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합니다. 이건 계속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오병이어 구제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지만 구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도와야 되고 또 분량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그룹에 가야 되고 구제가 정말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인데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 역시 결정에 관한 겁니다. 아이들 대학에 가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또 고민들이 많으신 세대가 있습니까?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직장도 그렇고 커리어도 그렇고 결혼의 문제 인생은 사실 결정의 삶입니다. 이 결정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뭐 이렇게 옷을 입고 뭐 화장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이런 것에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옷을 입을까요? 저 옷을 입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의 답변은 그러실 때가 많으신데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가 즐거워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수많은 중요한 결정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일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승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인지를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목회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의 목회도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실패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결정들 가운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도전적이고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결정이 영원한 것이 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구절은 아주 짧지만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이 세상, 정욕,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결정들.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fade 되는 거, 없어지는 그러한 결정들과 승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게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것을 사는 자는 영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한 결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자가 영원하다는 말씀.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eternity, 영원 속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것보다도 슬프고 사실 맥 빠지는 일이 없죠. 이번 이제 가을 향수예배를 통해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고민하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리즈도 했고요. 사실 시편 말씀 했지만 그것도 역시 기도 시리즈의 적용 부분이고요. 또 작년에 시대를 분별하라 시리즈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하는가. 근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향수 예배는 시대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발견하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달라스 베프티스 철치, 달라스 퍼스트 베프티스 철치라는 달라스 제1침례교회라는 교회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크루스웰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자이시기도 하고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조지 트렛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뭐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유명한 설교자로 덕망이 있고 간증도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To know the will of God is the greatest knowledge. To do the will of God is the greatest achievement.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너무 명쾌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명심해야 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능력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슬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해서 기뻐하시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성신학자인 게리 토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 시리즈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꼭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것은 분명한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의 주님이신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인가?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삶 가운데 당합니다. 주일날 이제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한다고 했는데요.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근데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 가운데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질문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데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인데 왜 지금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는 과정 가운데 혹은 질문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는가?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데 항상 선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가? 다시 두 번째는 나는 정말로 모든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가 동시에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의 삶의 주님 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또 한 분은, 두 분 다 미국 분이라서 죄송하지만 미국의 LA의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를 담임하시는,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데요. 이분도 50년 목회를 지금 하셨습니다. 존 메가서 목사님이 계신데 강의 설교를 많이 하시죠. 이 목사님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성경에 중요한, 이분이 제시하시는 다섯 가지 성경 구절을 붙들고 그분의 뜻대로 복종하고 있는가를 살핀 후에 그 다음에는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길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려는가를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는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라. 자,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다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하면서 일단 내려놓고 이것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묻는 게 먼저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게 맞습니다. 사탄은 이걸 헷갈리게 합니다. 이게 헷갈림과 동시에 우리는 그릇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도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이 다섯 구절은 분명하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구절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아유,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 의지가 없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뜻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 하나님의 본 뜻은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것이, 그리고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기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일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시간, 또 에너지, 생각, 이런 그 라이프스타일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은 정규적으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다가가길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제시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주 직설적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하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함을 버리라. 거룩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거룩함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은 뭐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저도 거룩해 보이고 여러분들도 너무 거룩해 보이세요. 그러나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는 카도시,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뜻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애쓰고 있는가 하는 건데,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경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이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기도 생활을 파괴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면 과감히 그 일을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할 때 노하고 예스할 때 예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 노! 오노평야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애쓰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직설적인 말씀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고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을 때까지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면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죽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refill 되는 것입니다. 다시 채워지는 것이요. 내가 소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바닥났을 때 어김없이 주유소로 달려가서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들 향수협회 늦게 끝나면 시장하시잖아요. 얼른 달려가셔서 당뇨가 떨어진 거 채우시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술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방탕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함을 세상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채우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제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 참 우리가 주저하는 일이죠. 싫어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저는 옛날 성경으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기억나세요? 옛날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애매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선을 행함으로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고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또 특세 때 올 한 해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고난도 함께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지라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 삶의 실패가 아니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거 하나님 일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 일이에요. 꼭 내가 복음 증거 직설적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포괄적인 일 가운데 있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난 이 고난들 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사니까 육신이 망가질 수 있죠. 참 가족들을 위해서 근심하니까 마음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우리 시니어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육신의 장막은 나이 들어가면서 망가집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육신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삶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관계에서 오는 고난,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하면 힘들고 고통이 따르고 오해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또 큰 결정을 할 때 그런 비난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올바른 것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고통이 따르지만 올바른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all kinds of trials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을 받지만 인내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지속되는 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 늘 감사가 결론이 되는 삶,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래서 늘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가 있죠. 평안이 아니라 평화가 없을 때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모두 다 돈을 벌죠. 또 물질에 대한 다 관심이 있죠. 돈을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볼 때 마음 가운데 물질의 유익을 얻으니까 편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이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일을 행하려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편안한 느낌은 죄를 지어도 그럴 수 있지만 평강의 상태는
의를 행할 때만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편안한 느낌은 죄를 지어도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요즘 정말 아나무인인 죄인들을 매스컴에서 봅니다. 죄책감이 없고 아주 편안한 얼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느낌은 죄를 지어도 그럴 수 있지만 평강의 상태는 의를 행할 때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발전해서 행복은 상황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성경의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정욕의 기쁨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말씀드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혼돌될 수 있는데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수많은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미얀마를 통해서도 많이 기도하는데 미얀마에는 우리 침례교인들이 많습니다. 아도나람 저스슨이라는 분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남침례교 선교사로 가셔서 카렌족, 카친족 복음을 많이 증거해서 그 족속들의 90%는 침례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특권도 누리고 살려준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순교의 길을 택합니다.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죠. 가족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이게 너무 힘든 문제잖아요. 간절히 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어려운 상황들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끼 두 끼 먹는 걱정에 대한 기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을 할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이 인간이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또 그런 기도와 울부짖음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자, 그런 기도를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그런 결정을 할 때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나? 나는 순교하고 신앙을 지키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나? 또 그 극단적인 탈레반이나 알카이다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먼저 죽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애타게 간절히 간구하며 신앙은 버리기 싫고 가족들은 살리고 싶고 그 마음 가운데 갈등과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그 마음 가운데 슬픔과 그쵸 두려움과 이런 것이 막 오버랩되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평안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현재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힘들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순교자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이면 사실은 인생의 끝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분명히 이것은 불이익 같은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이거를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을 해야 다시 영적인 전쟁과 그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래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항상 선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돌리시는 분인과 동시에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니까 저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고난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해서 성공과 실패가 아닌 승리를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시험의 상황을 겪을 때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흐트러버리려고, 분별력을 흐트러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버리려고 그런 일들을 사탄이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견고한 성을 지키는 일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다른 것들이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려라. Cast out. 던져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어려운 일을 겪으며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사탄은 디아블로스,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폭탄을 던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이를 흐트러놓습니다. 가정을 깨트러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아 합니다.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구나.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구나.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선언하고 서로가 다투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해악을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감싸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악을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감싸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오와 분노를 계속 갖고 있으면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게 뭐죠? 평화입니다. 은혜입니다. 상처가 내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평생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제가 그 설교를 사실은 많이 하는데, 상처를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마음 가운데 그러나 분노와 증오가 있으면 능력과 평화와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한 일이 쉽지 않지만 나의 유익과 나의 능력과 관계된 일이라면 결단해야 합니다. 한 번에 쉽지 않기 때문에 용서에 관한 주제는 또 다시 다뤄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분명히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그것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삶 가운데 경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보고 그 기쁨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행복하고 기쁜 일이고 때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내 삶에 궁극적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LA 베넷이라는 사람이 할렐루야 노래 중에서 이런 시를 고백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쉬리니 나를 고요히 감싸는 하나님의 팔을 느끼는 기쁨을 위함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할렐루야 노래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그곳이 바로 찬양의 대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외치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입니다. 살리시든 죽이시든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크게 외치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리니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로다. 그럼 만약 이런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와 두려움과 근심은 물러갈 것입니다.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불평도 습관이 되는데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축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을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 건강, 경제적인 여건, 관계, 직장, 자녀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간구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가 동시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나의 아버지께 한 번쯤은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의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나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우리의 아픔을 아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사탄의 권세가 건드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물러갈지어다.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우리 그런 고백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